그럼 지수함수 문제인데요. 이 지수함수 단독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못 나오고 누구랑 결합됐을 때? 로그님이랑 결합됐을 때 이 문제가 아름답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갖고 얘는 근데 이거 진짜 해봐. 이거 지금 내가 혼자 한 거 있잖아. 나 하고 싶었을까? 하기 싫었을까? 되게 하기 싫었는데 했지. 이거 계산이 혼자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100이면, 100명 중에 학생이면 한 80명 이상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르고 올걸? 그래갖고 옆에서 또 조교 선생님이 풀어줘. 나나. 돼요. 이러고 또 혼자 하잖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해보셔야 돼요. 알았지? 인정. 어? 지수함수는 이게 단독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즐기시면 돼요. 알았지? 어.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해가지고요. 밑은 항상 양수여야 되고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지수함수라고 해. 다시 밑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양수. 왜냐하면 이 밑이 양수여야지 모든 지수법칙의 실수범위까지 확실하게 확장할 수가 있는데 밑이 뭐일 때? 양수일 때 지수법칙을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X가 실수 전체가 되네, 지수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지수의 확장을 되게 주의, 그러니까 뭐라 그래? 관심 있게 가르칠걸? 뭐라 그러지? 집중해라, 얘들아. 이러면서 지수가 확장되는 과정을 알려주잖아. 자연수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거 자연수밖에 안 됐잖아. 이런 거밖에 안 됐잖아. 이런 거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것도 된다고. 5.4 이렇게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확장되는 걸 알려줘. 지수 법칙에서. 근데 내가 그랬지. 그냥 실수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음수의 짝수 제곱일 때만 조심하면 돼, 얘들아. 이렇게 해줬었고 얘가 실수 범위가 됨에 의하여 욕심이 생기는 거야. 제가 실수라고? 그럼 그림 그릴 수 있겠잖아. 이렇게 된 거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해갖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야. 대체 뭐 그렇다고요? 그래갖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A가 1보다 클 때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단번에 갈게요. 여러분들 이미 배운 학생들도 많으니까. 자, 2의 0제곱은 뭐 나와? 1 나올 거고요. 1 넣으면은 2의 1은 2, 2의 2는 4, 2의 3제곱은 8, 2의 10제곱은 1024. 급격하게 푸는 거 알죠? 그림이 딱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얘를 꼭 지나면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갖고 여긴 좀 노란색으로 핑크색으로 표시할까? 이 중요한 점이니까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1을 지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됐죠?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증가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어느 부분을 자르더라도 항상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쁘게 나와. 왼쪽 자르면 최소값, 오른쪽 자르면 오른쪽은 최대값. 왼쪽은 제일 낮은 값, 오른쪽은 제일 큰 값.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무리 음수를 대입하더라도 뭐를 대입한다고? 음수. 예를 들면 2에 마이너스 1억 제곱 해봐. 그럼 이거 뭐냐면 어머! 역수치에 이런 거잖아. 그럼 2에 1억 제곱 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드리리리링 분의 1이야. 그쵸? 엄청나게 작긴 작어. 1을 2에 1억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하지만 0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가까워지긴 하는데 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점근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점근선을 갖는다가 큰 특징이 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얘가 점근선인데 방정식으로 말해봐. Y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하기 전까지는 점근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X축으로 이렇게 땡기는 거는 점근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위아래만 변하죠. 그래갖고 옆쪽에 있는 이 숫자가 평행이동의 이 숫자가 점근선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좀 헷갈리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기본사항으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밑이 뭐하고 뭐 사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슨 함수가 나와요? 감수함수가 나오고 딱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1 이렇게 지나가는 y는 ax제곱. 그래서 이거랑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 감소함수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선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잡아볼게.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게 무슨 함수라고요? 감소함수. 감소함수. 근데 얘 지수법칙 써볼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X제곱 맞아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무슨 제곱이 돼? 마이너스 x제곱. 어머? x 대신에 뭐 넣은 거야? 마이너스 x 넣었지. 그럼 얘를 2의 x제곱이라고 한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무슨 축 대칭한 거야? y축 대칭한 거니까 이걸 물감을 막 칠한 다음에 쳐버! 라고 하면 디링!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하시는 거 맞아? 됐죠?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감소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걸 수가 있어요. 됐어. 전분선 갖는 건 똑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학교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6번에 별표 치시고요. 뭐에 별표 치라고요? 6번에 별표 치고 걔가 다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함수들입니다.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걔네들 3총사 몇 쪽이냐면 71쪽 다 지수함수예요. 다 뭐라고? 지수함수 71쪽에 6번 이런 거 설명 안 해줘도 되겠지? 조금만 기억하자고 한번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하는 함수래. 그러면 봐봐.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역수 취했네. 그치? 지수에 뭐가 붙었을 때?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역수 취한다. 그치? 이런 거 지수의 성질이잖아. 그래갖고 이게 지수함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괜찮아?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봐도 가능성 되게 낮아. 됐지? 얘 같은 경우 봐봐. 이게 뭐냐면 제곱근인데 선생님이 3의 2분의 3제곱, 4제곱이라 5제곱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제곱근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제곱근 3의 5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 느낌이야. 밑에 있는 거 제곱근으로 가네? 콜? 그래갖고 어머 얘가 제곱근으로 바뀌었다. 지수함수의 성질이야. 콜? 그리고 이것도 성질로만 보면 어렵지 않거든? fx, a의 x제곱이라고 쓰고 fy, ay제곱이라고 쓴다면 곱했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a의 x 더하기 y. 그럼 이거잖아. 그죠? 그래갖고 곱을 합으로 바꾸는 것도 지수함수의 성질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바꾸는 거 지수. 얘네들이 다 지수함수의 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합니다 하면서 한 개씩 갖다 놨어? 지수함수 문제네 이러고 풀어도 되는 거야. 근데 웬만해서는 안 쓸 거고 잘.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게 얘야. 알았죠? 제일 위에 있는 거. 함수 단원에서 당연히 뭘 빼면 섭섭하겠습니까? 그래프를 빼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졸지 마, 이제 칠게. 그래갖고 3-01번, 02번 그래프 문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짠, 짠. 아주 쉬워요. 그냥 빨리빨리 풀게. x축, y축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y는 4x라고 돼 있고, 뭐 x? 4의 x제곱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y는 2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함수가 띡, 띡, a, b, c 이렇게 돼 있고 다 삼각형의 넓 사각형의 넓이 더하래. 뭐의 넓이를 더하래?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그럼 좌표 하나도 안 알려줬지. 근데 지수함수에서 꼭 지나는 점 내가 알려줬잖아. 자 이거 무슨 함수? 지수함수 몇 콤마 몇은 꼭 지나? 그치? 0콤마 1. 1콤마 0과는 좀 다른 느낌의 0콤마 1을 꼭 지나잖아. 그리고 몇 콤마 몇을 지나? 0콤마 1은 죽었다 깨나도 지난다고. 4의 0제곱은 1이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 모든 수의 0제곱은 1. 퀴즈. 진짜 내가 자, 이 함수는 몇 콤마 몇을 항상 지나? 2콤마 2콤마 3이야 2콤마 4야 2콤마 4를 항상 지나요 이래야 돼. 알았지? 여기 0 만드는 숫자 몇이야? 2. 그 3이라고 하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야. 그래갖고 얘는 0콤마 1을 항상 지나고 그러면은 y값이 1이니까 콜? 이 가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랑 만나네. 이게 1 나오려면 도대체 몇이야? 2분의 1. 되게 쉽잖아. 재밌잖아. 그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내가 구할게요. 이럴 거 아니야.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더하기 핑크색 구할 거야. 헉, X값이 2분의 1이래.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 2분의 1 넣으면 되겠지. 맞아요. 2분의 1 넣으면 있네. 4의 2분의 1 제곱 암산해. 2. 아주 좋아. 이게 2야.
y값이 2가 나와야 되는데 x 몇이야? 어, 재밌잖아.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면 짜증낼 거 아니야. 이거 뭐야? 1. 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알죠? 가로 곱하기 세로. 농담한 거야. 설마 못 구하겠니? 1 대입하면 몇이야, 이거? 4. 재밌잖아. 이거 몇이야, x는? 1을, 야,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어떤 학교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몇이야? 4. 그쵸? 8이라니. 그래갖고, 더하면 몇이야? 2분의 11. 되겠습니다. 제곱한 다음에 4배하는 건 너네가 나부터 시작. 121? 그치? 다 121? 여러분, 유제 3-2번 어렵다. 미리 말했어요. 알았죠? 숙제할 때 유제 3-2번 어려울 거니까 틀린 다음에 질문해 꼭 나한테. 알았죠? 3-02번. 이거 하고 진짜 쉼. 쉼, 쉼. 쉰다. 약속. 배우십시다. 아, 아파. 모의고사 기출문제 해볼까요? 이건 학교 기출이 아니고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내가 일부러 넣었거든.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얘는 무조건 0,1 지나는 거 알지? 됐죠? 잠깐 봐봐. 지웠어. 두 그래프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다. 두 그래프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다. y는 2의 x제곱, y는 4의 x제곱.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다. 자, 몇 번이, 그러니까 이거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이에요. 몇 번이 뭐의 무슨 그래프일까? 얘 너,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여러분? 빨리 증가하는 걸 당연히 y는 4의 x제곱이라고 할 거지.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할 거야? y는 2의 x제곱. 콜? 퀴즈. 누가 봐도 지수함수 둘 다? 이렇게 돼 있어. 지수함수래? 그러려니 해줘?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근데 하나는 이거야. 짝 이랬어. 그치? 따라왔습니까? 됐어요? 자, 이 노란색은 둘 중에 누구야? 1번, 2번. 자, 말하지 마.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거. 1번이다, 난. 손 안 든 사람. 난 2번이다. 난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너 뭐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안 든 사람은? 너 뭐하는 애야?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꼭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냥 힌트는 x에다 1 넣어보세요, 알았죠? x에 뭐 대입하라고? 1 넣으면 몇 나와? 2분의 1. 1 넣으면 뭐 나와? 3분의 1 넣었을 때 더 아래쪽에 있는 게 이거겠네, 그치? 맞지? 3분의 1 나오는 게, 3분의 1 나오는 게, 3, 이게 2분의 1이 더 높잖아. 3분의 1 나오는 게 누구야? 3분의 1 나오는, 무슨지 알지? 나 분명히 1번이라고 했는데 손 되게 많이. 하여튼 생각해봐, 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이렇게 될 거고요. 문제를 풀면은 A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P점이래요. 그리고 진짜 끝낼게. 좀 힘내. 야, 망했다, 그림.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 저거 생각하고 있어, 저거. 여기로 해야지, P.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됐어요, 여러분 해볼까? 지금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야. 그림 그냥 그려내니 해줘.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AD의 기울기고 했어요. 구하래. 이렇게. 이 기울기가 구하래. A는 2일 때 직선 AD의 기울기래. 이게 문제가, 이게 봐봐. 이게 4점 아니면 3점 위에 걸쳐져 있었을 모의고사 문제야. 옛날에 13번, 14번 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거든. 13, 14 해가지고 세트형 문제라고 수학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13번은 3점이고 14번은 4점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세트형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가 0,A라고 돼 있거든. 몇 콤마 몇이라고요? 0,A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A는 2다 라고 알려줬어. A는 뭐라고? 2.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문제만 긴 거야.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 됐지? 그럼 Y값이 뭐라는 거 알게 됐어?
이라는 거 알게 됐죠. 문제 거기 적혀 있어. A는 2다라고 맨 마지막 줄에. 그럼 이 좌표만 구하면 되지. 콜. 좌표를 구하려고 봤더니만 자, 2 나오는 X값 말해줘. 도와줘. 2분의 1, 2, 콜? 맞죠? 그러면 지금 이게 Y값이 2야. 자, 여기 2 나오는 X값 1. 1 또로록 올라가. 몇 나와? 1, 4 이렇게 되겠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걸 잘 따라와줘. 그치? 그런 상태에서 이게 4잖아. 그러면은 또로록 이게 몇이야? 잘했어요. 2가 되겠지? 그럼 몇 컴마 몇이에요? 2, 4. 근데 A와 D의 무슨 길을 구해달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X2-X1분의 Y2-뭐라고 쓸 수 있어? Y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2 빼기 2분의 1분의 몇 빼기 몇이라고 쓰면 돼요? 4 빼기 2. 그럼 얘는 몇이에요? 2분의 3분의 2. 안 한 박박 쓰면 몇이에요? 3분의 4. 기울기는 3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알았죠?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잠깐 잤다가 이따가 봐요.